36년 동안 저희 식민치하라고 하는 걸 겪었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맞습니다. 지금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네. 국가에 대해서 나서서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이런 네. 사태들은 아 참 도대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네. 그런 부분이고요. 네. 계속 윤석열 대통령 자기 입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게 네.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예. 얘기했는데 계속 좀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우리 헌법 전문에 다 아시잖아요. 우리 대한국민은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. 반제 자주독립을 얘기하는 거 네. 그다음에 4.19 민주이념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네. 두 축이거든요. 네.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된 배경에는 적어도 반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. 아니 근데 이 반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네. 일제 무참한 침략이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에 대한 맞습니다. 근데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다음에 또 3.1절이 뭡니까? 네. 독립 만세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때 그냥 만세 운동만 했습니까? 그분들이 네. 일제히에서 처참하게 그럼요. 죽임을 당한 네. 그러니까 일종의 제삿날 같은 날이에요. 네. 제삿날 죽인 자들에 대해서 협력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그게 예를 들어 인간이 할 얘기입니까? 네. 상식적으로 네. 아무리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. 제삿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공감력이 있는 네. 겁니까? 그러니까 제가 딱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네. 또 하나 보니까 그 뒤에 저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세계평화. 세계평화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? 네.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소위 식민지라고 하는 것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. 전 세계가 하나의 구체적인 규범으로 이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여기에 주요한 소위 종범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. 네. 아직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예. 있습니다. 독일은 그나마 그렇죠. 그나마 대통령 총리 계속 반성합니다.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반성뿐만 아니고요. 내부에서도 엄청난 토론들이 많아요. 홀로코스트 만마라고 하는 그 베를린 내부에 저희 이 홀로가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. 거의 10년 동안 토론을 했대요. 네. 장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. 베를린 시내에 둘 것이냐. 베를린 외곽에 둘 것이냐. 근데 결론적으로는 베를린 시내에 둬야 된다. 네.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야 된다. 다시는. 그래야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진보 보수 다 정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토론을 예. 통해서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. 가서 봤고 거기 보면 이제 또 외부에는 또 거대한 예를 들면 학살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상징하는 이런 기념물들 같은 게 관처럼 된 모양들입니다. 네.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. 네. 근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는 네. 일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소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를 들면 세계 평화 공동 번영을 네. 위해서 자유 또 자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유를 위해서 협력하겠다.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반성도 하지 않는 나라와 소위 저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? 네.